여러분의 만복한 고민을 응원합니다. 고고인자!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이분이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한영! 네, 안녕하세요. 예능 고수 딘딘! 김성호! 느낌있게 도영생! 오늘은 좀 게스트 중에 혼자만 남자예요. 더군다나 여자분들이 다 장신이란 말이죠. 아까 제가 써 있었었는데 김진 씨 정수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잠깐 한번 봐요. 한번 슬쩍 일어나볼게요. 굳이? 굳이? 다 일어서! 이게 아이고 아이고. 짜! 아이고 짜! 아이고 김진 씨. 잠깐만 좀 우리 도현이 좀. 그래. 띠띠, 도와드릴게요. 하나만 더 안 돼요. 사실 크면은 뭐 남들은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요거보다 좀 작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여자분이 키가 커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또 신랑이 좀 키가 작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되게 고민해서 실내화를 신고 그 주례 선생님 앞에 서 있을 때 진짜로 이렇게 서 있었대 이렇게 서 있었대 아, 그랬으니까 저 너무 아파서 다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신랑 신부 행진할 때 이렇게 왜냐면 에이 설마 이런 거 모르겠어요. 도현이는 고민 뭐가 있어요? 제가 혼자 밥 먹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친구들이 다 다이어트를 하니까 집에 닭가슴살 막 그런 거밖에 없어요. 계속 같이 닭가슴살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닭가슴살 싫어해서 안 먹으니까 계속 굶고 이래가지고 살이 빠졌는데 이거를 혼자 밥 먹는 거를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요즘 하고 있어요. 혼밥을 즐기는 방법? 네. 나는 같이 여럿이 못 먹어요. 급해가지고. 먹고 개껏만 먹으면 저거 다 먹네. 나보다 좀 잘 먹고 그러면 나는 괜히 욕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미키미키 신곡 나왔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세요. 진짜. 보내주신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시죠. 어우, 빈 무덤 강하다. 처음부터. 매일 꽂히는 여자. 다들 이렇게 사나요? 다들 이렇게 사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요즘 다들 바쁜 인생에 지치고 힘드시죠? 그런데 제 생각엔 전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 저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갔다가, 학교 끝나면 피아노학원 갔다가, 종합학원 갔다가, 논술학원 갔다가, 아이고. 바이올린학원 갔다가, 갔다가! 그리고 독서에 컴퓨터 공부까지 밤 11시나 돼야 겨우 집에서 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아, 고단하다. 이게 다 저희 엄마 때문인데요. 엄마, 나 진짜 친한 친구가 생일 파티하는데 잠깐만 갔다 오면 안 돼? 안 돼! 공부해! 친구들을 초대를 다 거절했더니 이제는 친구들이 제 생일 파티에도 안 와요. 없지. 전 정말 분한 마음에 열심히 진짜 공부했는데요. 엄마, 나 딱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 그걸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하나라도 틀리면 0점이야! 그날 너무 서러워서 정말 계속 통곡했지 뭐예요.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누가 저희 엄마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사연 들으면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또 고마울 때 있어. 우리 어머니 뭐 정육점 아니면 채소 관계 아니면 산소 관계. 이런 스타일에 돈이 제일 잘 된다. 난 연예인 만약에 마지막 시험 보면서 안 됐으면 난 정육점 하려고 그랬어. 어우, 잘 됐겠다, 예술이지. 내가 부모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들면, 아이로서는 정말 큰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귀여워. 자, 어, 그리고 되게 똑똑해. 어, 웃는 거 귀여워. 그러니까 좀 더 웃어. 소개 좀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11살 김아은입니다. 학원을 아까 보니까 꽤 많이 다니는데 스케줄 좀 얘기해보세요. 학원을 얼마나 다니는지. 학교에서 3시쯤에 끝나요. 3시에 학교. 네,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듣는 학원에 가서 저녁 7시에 끝나요. 그 다음에 12시간 나가요. 그 다음에 논술 학원에 가요. 그게 끝이 아니야, 논술. 논술 학원에 가면 9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독서록을 또 책을 읽고 써야 돼요. 9시에 끝나고 몇 권을 읽어야 돼? 한 5권 정도. 아니 그 시간에 5권을 또 읽어야 된다고? 네, 그럼 10시 30분쯤에 집에 가요. 밥은, 저녁밥은 안 먹어? 저녁밥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어. 와, 나 진짜 10시 반에 끝나잖아. 네. 그리고 또 스케줄이 있어요? 집에 가서요. 숙제 해야지. 밥을 먹기 전에 책을 한 권을 읽어야지 밥을 좀. 아니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화요일 날은 피아노랑 그 종합학원에 가요. 아, 종합학원. 그게 다 쫙 들어서? 7시에 끝나요. 7시, 그날은 7시에 끝나. 화수목금은? 네. 집에 그때는 일찍 와서 밥 먹고 쉬어? 책을 읽고 책을 밥을 먹고. 밥을 준대요. 밥을 먹고. 읽어야. 밥을 먹고. 밥을 읽으면 안 돼. 밥을 읽으면 안 돼. 책을 먹어야 된다? 밥을 몇 번을 먹은 거야? 밥을 많이 먹었어, 지금. 오, 귀여워. 너 그러면 책을 안 읽어갖고 밥을 못 먹은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자, 밥 먹는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책을 읽었구나. 밥을 좋아하는 거. 네.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쉴 거 아니에요?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쉬어? 바이올린 가요. 바이올린은 몇 시간 정도 해요? 짧게? 한 3시간 정도. 지금 꼭 어렸을 때부터 봐온 그 나이 땐 보는 것들이잖아. 뽀로로라든가. 그래, 만화 봐야지, 어디 갔다 만화. 오면 뭐, 오, 뭐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지금은 이제 놀이터 가서 가수들도 놀고. 좋아하면 뭐 연예 프로도 볼 수도 있고.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에서 학원 갈 때마다 힐끔 보고 학교 갈 때마다 힐끔 보고. 아니 힐끔 말고 확 보고 싶은 그런 게 없어요? 욕심이 안 나요? 보고 싶긴 한데요. 엄마가 재미없는 것만 안 돼요. 컴퓨터는 안 해요? 이거 컴퓨터? 엄청 재밌는 프로야. 이거 TV라서 해. 아니까요. 내가 보냈지. 네가 보낸 거지. 네. 이건 어떻게 봤니? 동생이 안녕하세요를 즐겨봐서. 네? 아, 일단은 그러면 어머님, 엄마 한번 만나볼게요. 네. 누가 봐도 니네 엄마가 되게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딸이 이 정도까지 고민인 걸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녕하세요에서 전화 올 때까지 몰랐어요. 아니, 학원에 왜 이렇게 많이 보내세요? 애기가 워낙 일찍부터 한글도 뗐고요. 네. 원체 잘했어요. 다른 애들 그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아니 우리 아들도 지금 6학년인데 5학년, 4학년 때 얘네 때도 학원 한 개도 안 보냈어요.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애가 그렇게 하는 게 안 이상하세요?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어머. 요즘 애들? 아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저도 그렇게 나요. 이렇게 안 하고 나는 그랬어. 야, 뭐 더 보내고 싶은 거예요? 예, 네, 워낙 똑똑한 애고 저희 옆동에 또 수학 과외를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보내고 싶고요. 시간만 되면. 아, 종합학원에서 수학 강의 듣잖아요. 그래도 저는 더 보내고 싶고 또 이제 한자를 배워요. 4학년 되면. 그래서 한자도 같이 배우고 싶거든요. 아니 어머니 근데 요 나이 때는 정말 요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어떤 동심 막 그 친구들하고 흑흑하면서 막 이 노는 게 있는데 요새 흑파하고 잘 안 나. 요새 놀터 애들이 없어. 공부가 좀 타고났나 보다, 그쪽에 재능이 있는가 보다 해서 학원 보내는 건 좋지만 이때쯤 잘 먹어야 되는 맞아, 거거든요. 근데 편의점에 삼각김밥은 좀 너무 애처롭잖아요. 움직일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밥 먹을 시간은 줘야죠. 충분히 집에서 보낼 수 있게. 제가 돌고 오면 저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밥 먹으러 들어올 시간에. 아, 엄마도 일을 하셔서 네, 밥을 네. 줄 시간이 없어요? 네, 중간에 그리고 얘가 이동 시간이 또 차를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 근데 책을 안 읽으면 집에 와도 밥을 안 주신다면서요? 아빠 올 때까지만 안 주는 거지 한 번도 밥을 굶긴 적은 없어요. 몇 시에요? 아빠 올 때까지가 몇 시예요? 10시야. 10시야.
그럼 얘 7시 반인가 그때 화수 먹고 그렇게 온다는데 그때까지 책을 계속 읽다가 아빠 오면 10시쯤에 밥을 먹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보니까는 막 하나 틀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던데 공부는 그래도 잘하나 봐요?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요. 네? 시험에서 하나 틀렸어요. 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와, 대박이다. 그리고 글짓기 대회를 1학기 때쯤에 했거든요. 어, 1학기 때. 2등 했어요. 9학년. 이야, 이야. 글자지도 있네. 야, 너 영재네, 이 친구. 칭찬 한번 해줍시다. 와, 잘했어요. 멋져, 멋져. 예, 그렇지. 너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는 좋아했겠네. 하나만 틀려도 이거 0점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럴 때는 어. 엄마 아빠한테 어, 진짜 0점이 이... 뭔지 보여주면 돼요. 그래 맞아. 엄마 0점은 이런 거야. 다 틀려서. 대박. 100점이라고 막. 내가 볼 때 만점 받아도 칭찬 안 해줄 것 같아. 맞아. 만점을 받으면 너야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넌 이거 당연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그럴 마음이야? 때마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엄마 아빠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아유, 너무 그냥 사랑을 원하는 거야. 만점 받았는데도 칭찬을 안 해주는데 더 이상 잘해서 이게 뭐냐면... 무슨 칭찬을 받겠다는 거야? 상을 더 받아야지 열심히 더 받으면서 노력해서. 칭찬해줄 것 같아? 엄마 칭찬받고 싶으니까?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 다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즐거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우리 영재 발굴단 아시는 거 아시죠? 진짜 그 친구들 보면 아 맞네. 칭찬받으려고 한 친구들이 오래 못 가요. 못 가지. 무조건 네. 오래 못 가요. 꼬꼬라지더라고요. 아, 그런 어머니는 공부 잘하셨었어요 어렸을 때? 중간은 했어요. 공부 저도 공부를 싫어했거든요. 그럼 얘도 싫어하겠죠. 걔는 워낙 머리도 좋고 지금 거의 100점 맞아오거든요. 시험을 보면. 아, 그러면 하나 틀려도 아 어쩌다 틀렸니? 이거 하나 잘 봐서 뭐 어떻게 너 속상하겠다. 잘했어. 뭐 이렇게 해 정도인데 0점이라고 하나 틀려도 0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러지 않아요? 그 다시 풀어보거든요. 그럼 수학 같은 경우는 풀이는 틀리고 답은 맞아요. 그럼 정말 저희는 그냥 자존심이 상하니까 다음부터는 다 맞아와라 라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물어봤어요? 너 그때 하나 틀린 거 자존심 많이 상했어? 아니요. 어. 그렇지만 그것도 잘했다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었던 거지. 네. 그럼. 그럼 왜 자존심 상했다고 엄마만 그냥 넘겨짚어보시는 거예요? 얘는 괜찮다는데. 엄마 자존심인 것 같은데요? 괜히 그러니까 하나 틀렸는데 칭찬했다가 다음에 공부 막 두세 개 틀려오면. 두세 개 틀리면 어때? 저는 그거 되게 싫거든요. 제 자존심이 상해서 싫어요. 왜 어머니, 본인 자존심을 자식한테 채우죠? 아니, 얘가 하는 건데 왜? 왜냐면 문제... 여러분 지금 누르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두세 개 틀리면 무슨 인생에 큰 탈이 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애가 더 틀려올까 봐 저는 그게 싫어서. 아니, 근데 하은이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엄마랑 똑같이 하신다면서요? 애기 아빠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저보다 더 심해요. 와, 아빠가? 만약에 하나 틀려서 왔다. 그것도 아빠도 하나 틀려오면 아예 시험지도 안 보고 애도 안 보지요. 그러면 하은이는 그러면 위로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동 사시는데 거기에 가는 것 같아요. 이쁜 받으라. 우리 하은이는 아니, 어머니 이것도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100점 맞아서 엄마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거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하은이 너만을 사랑하는 거지 100점 받는 하은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애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100점 안 맞아본다고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표현을 안 하시잖아요. 표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 왜 울잖아. 울잖아 그냥 하은이를 사랑받기 원하는 거야, 하은이로서. 잠깐만, 하은아 왜 자꾸 눈물이 났어? 갑자기? 왜 눈물이 갑자기 났어요? 눈물이 났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을 줄 몰랐어요. 야, 너 전국 있는 건지 너 전국 1%야. 네가 너 잘하고 있어. 사랑 칭찬을 사람들이 받고.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좋아? 네. 외로웠던 거야 좀. 하나 좀 눈물 좀 닦고. 하은이 뭐 상장도 같은 거 갖고 온 거 있잖아요. 어, 성적표 뭐 가져와 보세요. 예. 우리 하은이가 그동안 받았던 상장이랑 성적표 좀 보여준대요. 어머 너무 많다. 하나, 이제 네가 자랑해야지. 자, 볼까요? 자, 이거 수학 곱셈. 와, 3학년 6과. 100점, 100점. 와, 100점 맞았던 거. 학교에서 2학기 처음으로 시험 봤을 때 한 거예요. 와, 진짜 잘했다. 이것도 100점이야. 또 100점이고. 상장도. 너무 잘했다. 100점짜리 수학은 다 100점이네. 와, 자, 생활 동기표.
너무나 다 잘한대요. 야, 전체가 다 매우 잘하네요. 여기 보통 하는. 우와. 박수! 달리기를 못해요. 잠깐만. 보통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보통이, 이거 갖고 혼냈어요. 보통이 뭐냐면. 영화 활동. 영화 활동 계획 세고 영화가 없잖아, 시간이. 근데 그걸 보통 맞았다고 혼났어요. 와, 영화가 없는데 어떻게 해? 유치원 때 받은 건데요. 와, 유치원 때 사람 받을 때 유치원 때. 이야, 유치원 때. 이거 피아노 콩쿨 나갔을 때요. 교내 경필. 글짓기. 그래도 아까 글짓기 잘한다 그랬잖아. 야. 독서짱. 너는 독서는 진짜 잘하잖아. 왜? 밥 먹기 위해서 책을 읽으니까. 독서가 2위예요. 우와, 독서가 2위. 이거 뭐야? 당선증이네요? 1학기 때 부회장 했었어요. 야, 엄마가 근데 이 부회장 됐을 때 뭐라 그랬어? 너 왜 회장 못 되고 부회장 됐어? 네. 네. 회장을 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표 차이로 못 했어요, 둘 다. 근데 제가 만년 2등이잖아요. 2년 동안 2등을 했으니까. 만년 2등이야. 야, 부회장 안 해본 사람 다 여기. 부회장 안 해본 사람 좀 들어봐요. 아니, 그리고 부회장은 왜 2등이야? 그냥 부회장인가 봐. 2등이 아니라. 그냥 부회장이야. 직책이 부회장이야. 동생이 만년 2등이라고 놀려요. 아, 걔 왜 그런 거야, 또 동생이. 야, 누나! 그래서 동생이 가서 너는 만년 내 동생이야, 이렇게 말해. 일로 와, 이제. 고마워요. 우리 하이 이렇게 참자한다, 같이. 여기 앉아. 와, 하은이 공부 진짜 잘하는구나. 저기 그 옆에 계신 분은? 외할머니? 저희 엄마, 아빠예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하은이.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잘 되셨어요. 이제 지금 이 애 고민이라고 좀 나왔잖아요. 네. 알고 계셨어요, 외할머니는?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보통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등수가 안 나오잖아요. 매우자랑 쭉 나오다가 체육에서 보통이 나오니까 하은이를 불렀어요. 누가요? 하은이를 혼내키는 거예요. 엄마가요. 엄마가? 어. 하은이 엄마가. 하은이를 달래주려고. 야, 하은아, 니네 엄마는 뒤에서 2등 했어, 이랬어요, 제가. 근데 이게 문제가 커졌어요. 애를 달래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애가 그걸 그 소리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빵 터졌구나, 니가. 그럼 하은이는 엄마가 그동안 1등인 줄 알았어? 저만큼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한테 뭐라고 하니까 자꾸. 진실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하은이한테 말한 것처럼 뒤에서 2등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말씀처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잘하진 않았고요. 또 그렇다고 또 못해지는 않았고요. 중간이었구나, 그냥 중간이었어요. 근데 애를 달래려고 뒤에서 2등이라 그랬다가 네. 애가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었으면. 할머니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어머니께서 옆에서 얘가 보통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봤구나. 고개를 봤구나. 이렇게 보시더라고 혼자. 그렇죠. 자람, 매우 자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매우 자람 쭉 나오다가 왜 그러신 거예요? 보통이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보통 사람이면 안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이러는 거죠. 아니,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겉으로 드러날 정도면 얼마나 강박을 갖고 계신지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저는 무조건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지금... 아이고. 할아버지는 보시기에 어때요? 손님들 좀 안쓰럽지 않으세요? 네, 제가 개인 테스트라고 했는데요. 네. 하은이 월요일마다 데리러 가요. 그럴 때마다 보면 안쓰럽고 안타깝죠. 힘들어 보이고. 네, 힘들어서 안타깝고. 하은이가 항상 밝아서 그냥 저만 보기만 한 할아버지하고 안기는데 그날은 항상 힘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와요, 집으로. 아, 월요일은 지치는구나, 아, 이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뇌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아, 하은이 엄마가? 네. 아.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은이한테 너무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좀 집착을 하는 것 같다. 네. 본인이 못하신 거. 아버지 생각에는 이제 그게 원인이고 그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신데. 네. 아파서 대학을 안 간 게 아니고 공부를 워낙 싫어했어요. 저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 싫어하시는 걸 얘는 왜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얘는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도 가능성이 싫어해. 많잖아요. 아, 네. 자, 얘도 얘기 들어보세요. 본인도 싫대잖아. 공부 어때요? 공부 그닥 좋진 않아요. 그럼 뭐가 좋아요, 너는? 저는 춤추는 게 좋아요. 그럼 춤하거나 안 다녀요? 다니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제 4학년 됐으니까 다른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한다고.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야. 아니 어머니 요즘은... 하나쯤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다른 거 시키세요. 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해요? 학원 중에서 아 이거는 뭐 바이올린이건 피아노건 영어건 수업이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냥 한 세 개 끊어보자. 두 개만 끊어. 두 개만. 그래, 두 개만. 두 개만. 바이올린 하고요. 바이올린은 이거 어깨도 너무 아프고요. 아퍼.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 그래. 바이올린. 저기 어머니 바이올린은 왜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악기를 배우다가 초등학교 때 악기 배우다가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악기를 만지질 못하고 악보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얘는 중간에 제가 포기를 했으니까 그게 계속 후회로 남으니까 하은이만큼은 끝까지 배우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은 힘들고 또? 피아노요. 제가 왜? 음악이 다 싫어요. 아, 왜냐면 제가 노래 부르거나 그런 건 좋은데요. 그 악기가. 뭔가 치는 거는 싫어해요. 막. 이거 싫어하는 사람 무지하게 싫어해요. 아니, 저도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7년을 보내셨어요. 그때 7년을 다녔는데 지금도 악보를 못 봐요. 아니 친하더라도 그때 내가 싫었던 짓이니까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애기랑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소통을 안 하시는 상황이에요, 하은이가. 이 정도 나이면 충분히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은이 친구들도 그럼 학원을 이렇게 많이 다녀요? 하은이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학원을 별로 안 다니고 하나 정도 다니거든요. 부러워요. 걔네 엄마 아빠는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고 성적이 떨어져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있어요? 거의 없죠. 저번에 제가 저기 나와 있는 친구하고 친구가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근데 제가 학원 생각을 미처 못하고 약속을 잡아갖고. 아, 학원 시간에 약속을 잡았구나. 네. 이 나이 때 뭐 때문에 뭐 못하기 쉽지 않은데. 아, 이거 좋아. 하은이 친구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면? 네. 친구가 봐도 하은이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같이 못 놀아요? 네. 다른 애들은 학교 끝나고 놀거나 학원 끝나면 놀 수 있는데 하은이는 항상 학원 가서 못 놀고 저번에 하은이랑 전화하고 있는데 하은이 엄마께서 빨리 공부하라 그러셔서 너무 하은이가 공부 많이 하네. 아니 친구는 학원 뭐 다녀요? 미술이랑 그 영어랑 수학하는 학원 두 개 다니고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미술 학원을 다니는데 하은이는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니까 못 나요. 친구는 그러면 평일날 몇 시에 끝나요? 학원까지 가? 6시? 6시 안에 끝나. 6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 밥 바르죠? 아니면 책 읽어야 돼? 뭔가 해야 돼? 책은 안 읽는데 엄마가 밥을 너무 늦게 해줘요. 몇 시에? 아니 엄마가 일하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서 TV 보고 안 좋아요. 혹시 하은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우리 친구? 하은이 학원 조금 다니게. 하은이 엄마 얼굴 보고 얘기해. 아 스네스네. 하은이 엄마 얼굴 보고 얘기해. 아스네스네. 하은이 공부 시간에도 안 떠들고 발표 잘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학원 조금만 다니게 해줬으면 좋겠어. 안 된대, 안 된대. 어머머, 안 된대. 어머, 저렇게. 안 된대. 아니, 어머니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 거예요? 몇 지금 끊어줘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나눴는데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세요? 이제 곧 중학교도 가고요. 고등학교도 가고요. 아, 지금 이제 4년 됐는데. 그러면은 저는 제 생각은 학원을 더 늘려나가고 단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저는 정말 다 풀어줄 거예요. 그땐 어머님이 안 풀어주셔도 풀려요. 저는 제 주변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나중에 중학교 한 3학년 고1 이때 부딪혀요. 부딪히니까요. 애가 완전히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이게 되는데 이렇게 똑똑한 애는 엄마가 강압적으로 안 하더라도 지가 알아서 이제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 어머니 도대체 하은이가 놔두면 잘 크네. 하은이가 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꿈 좀 한번 들어봅시다. 알파고?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게 그럼 놔둬야죠. 커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이고. 하은이가 진짜 행복해지길 바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될지 지금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고 명문대에 들어가면은 행복해지겠지. 물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어머님은 어머님이 그거를 즐기시면 안 되고 하은이가 행복하길 바라야 돼. 그래서 결국 행복해지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신동엽 씨도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 엄마가 계속 텔레파시 보내시잖아요. 닥치라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엄마 외면하는 거. 행복한 사람이면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애한테. 그 엄마가 우리 하은이 예뻐. 웃어주면서 그런 표현 많이 받아봤어요? 아니요. 유치원 때 학교 들어오긴 전에는 많이 받아봤는데요. 학교 들어와서부터는. 저도 이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하루 힘들어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엄마 주관대로만 살아왔으니까 그럼. 내 주관이 없어서 아무리 대학 잘 나오고 하은이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라고 분명히 멘붕이 올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애가 하고 싶은 걸 응원해주고 하셨으면 애는 자기 꿈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뭘 하려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명문대 가고 그 다음에 시키는 과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학 가서 하버드 갔다가 이렇게 공항 도착하면서 첫 마디가 엄마 나 다음은 뭐 해야 돼? 뭐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엄마가 다 시켜서. 하은이 꿈이 뭐야? 꿈을 한번 물어볼게요. 꿈이 뭐야? 저는 연예인도 되고 싶고요. 연예인. 아나운서도 되고 싶어요. 그래, 그래, 그래. 아나운서 좋다. 무대 방송 쪽 일을 하는 게 꿈이 꿈이야? 기가 있어. 이때는 또 뭐 그런 거 토크쇼도 관심... 해보고 싶어요. 우와, 우리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거구나. 아니, 여기 나가시면 바로 들어올 수도. 아주 욕망이 굉장하시네. 애가 말을 참 잘해. 와, 진짜. 근데 그럼 하은이가 여기 나온 거는 앞으로 공부를 아예 하기 싫어요 이거예요? 아니면은 줄이고 싶어요. 공부를 조금만 줄이고 싶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엄마가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하은이를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은이는 그냥 하은이의 인생인데 어머니께서 하은이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 같죠? 속상해요. 속상하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렇게 좀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되게 낮아진다는 맞아요, 맞아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도 6학년 때 막 올백 맞고 이랬는데 중학교 가서 공부 안 했거든요. 잘 들으셔야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좀 하은이의 하은이는 하은이의 인생이라고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아주 세련되게 지금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지. 아니, 나는 하은이 엄마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데 얘의 꿈을 축소시켜 놓는 것 같아요. 얘의 한계를 제가 봤을 때. 얘가 보니까 꿈꿀 시간이 없어. 상상할 시간이 없어요, 엄마. 뭘 생각해야. 맞아요, 상상할 시간이 없어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얘기 쭉 들어보셨는데 그냥 솔직한 지금 어머니 감정이 어떠신가요? 모르겠어요. 아직 저에 관한 제가 제 하은이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인식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하은이는 삐뚤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심성이 워낙 착한 아이고. 아이고. 저도 지금까지는 그냥 얘가 한계에 부딪혀서 여기 나온 거예요. 어머니 지금 너무 지식만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지혜를 가르쳐야죠. 왜 지식만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사람이에요. 왜 행복을 아까 제가 안 농담으로 알파고 그랬지만 알파고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알면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진짜 하은이가 너무 힘들 게 어머니랑 좀 통하시죠, 어머니는? 그럼요. 힘든 일 있으면 엄마랑 다 얘기하고 소통도 되죠? 네. 하은이한테는 그런 분이 없는 거 아시죠? 할머니 계시잖아요. 할머니 계시잖아요. 아이고. 절대 아니고요. 하은이한테는 부모님 중에 자기 편이 필요한 거예요. 스위치 준비해요.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응원, 나만 응원해, 내 생각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든 아빠든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할 시간이 됐어. 이제 충분히 엄마도 네 마음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도 들으셨을 거야. 자, 진짜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볼까? 엄마. 울지 말고. 근데 이 나이에 저렇게 눈물을 그러니까 말이... 공부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엄마 조금만 더 나한테 칭찬도 해주고 사랑도 줬으면 좋겠고. 엄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랑 같이 이런 서울 같은 데도 많이 와보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나 꼭 컸어. 여도 함께 사랑해. 아, 엄마 없는 하루를 영화 보는 것 같네. 어? 나는 왜? 아니 진짜 전공 아니면은 그러니까.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그러니까. 아니 왜? 안 시킬 건 빼고. 그래도 악보 하나는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건 엄마 생각. 생각해요. 악보 봐서 어디다 써요? 저 피아노 하게요? 하는데 지금 피아노 못 쳐요. 누가 아니, 써? 정연이가 우리 엄마의 고집불통 봤잖아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됐던 거는. 근데 하은이는 자기의 삶을 찾기 위해서 여기 뚫고 온 거예요. 아버지는 더 하대잖아요. 이 어머니를 뚫고, 야, 용기 내! 너의 자유를 위해서 박수 쳐줄게! 네. 잘했다! 네. 제발, 네, 숨통을 트게 해주세요. 자, 딘딘부터. 아, 저 이거 너무 고민이에요. 아, 아이가 도대체 집에서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전 정말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요, 진짜로. 저도 6개월짜리 드라마를 찍으면요, 6개월이라는 시간도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한 아이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숨막히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 짓눌리는 기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진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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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지금 이승훈이 연애하고 있어요, 둘이. 하트 보내고 막 난리 났어. 저는 하은이가 하루 한두 시간은 지식 말고 하은이의 행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네요.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막 떡볶이 먹고 막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그래. 이랬던 게 그때 하늘빛이 주황색이었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도 하늘빛이 주황이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런 추억이 하은이한테도 이제 좀 생겼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고민입니다. 아이고, 세이.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은이 얘기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하은이 아까 바람 들으셨죠? 자, 엄마가 답을 해주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은아, 직접. 하은아, 지금은 학원을 끊어줄 순 없는데 엄마 우리 하은이 많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대창 마련. 그래도 다 한꺼번에 못 건드라도 뭐 어떡해. 엄마가 천천히 생각해볼게. 그래요. 아니, 칭찬 그 한 번만 해줘요, 자식에 칭찬. 대한... 그러니까 오늘 칭찬 한 번만 해줘요, 칭찬. 칭찬. 그걸 왜 행복해. 잘했어. 하나 틀려도 잘한 거야, 우리 애기. 아이고. 엄마! 만점 맞았어! 만점 맞았어! 엄청 잘했어. 슬픔. 어머니, 이게 그렇게 큰 외할머니가 울어. 처음 들어봤나봐, 딸이 누굴 칭찬하는 걸. 근데 이게 지금 애가 살려달라고 사인을 보낸 거예요. 맞아요.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 맞아.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전문가랑 좀 상의해서 맞아요.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좋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잘 키우실 거라 믿고 하은이의 고민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5. 자, 한이 보면 이기나요? 지금 이건 너무 좋습니다. 104. 자, 빈무덤이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억장이 무너지는 40대 엄마입니다. 일주일 내내 띵동, 띵동. 계세요. 등교했습니다. 텔레레레레레. 안녕, 텔레코입니다. 요즘 납부가 아직 안 되세요. 저는 빚더미에서요. 늘 독촉을 당하며 삽니다. 네? 이게 다 올해 28살 된 딸 때문인데요. 제 딸내미는 정말 심각한 소액 결제 중독이에요. 아, 소액 결제. 너 솔직히 말해. 아, 게임, 아이템 좀 시장 좀 하느라 그랬어. 다달이 소액 결제로만 1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약 4년 동안 총 3,500만 원 정도의 빚을 냈어요. 적금을 들지. 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어? 이거 다 갚을 수 있어?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가 돈 빌려! 그럼 되잖아! 어찌나 뻔뻔한지. 깨똑. 엄마, 나 차비 없어. 당장 은행 가서 돈 좀 보내줘. 깨똑. 엄마, 나 밥값 없어. 바로 돈 좀 보내줘.
이건 28살이 아니라 그냥 8살 같아요. 그러네. 제발 저희 딸 정신 좀 차리게 도와주세요. 어이, 많이 힘드셨겠네. 28살이면 이제 성인이 됐는데. 맞아요.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아, 딘딘이랑 동갑이에요. 아니, 근데 딘딘 씨가 네. 최근까지 엄마 카드 쓰고 다니셨어요? 아, 한, 오래됐어요. 한 2년 됐어, 2년. 지금 아빠가 제 카드 쓰죠. 오, 진짜. 저도 제 지금 예전에 엄마한테 아 이거 좀 심했다 싶은 게 그땐 6살이었으니까 뭘 잘못하는지 엄마가 막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막 도망갔었는데 그 동네에 엄마 계속 쫓아오는데 제가 안 잡히면서 딱 돌아보면서 아 36이 6살짜리도 못 잡냐 근데 그게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28살 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딸이 소액결제 때문에 빚까지 생겼어요? 딸이 올해 지금 28살인데 네. 소액결제 때문에 지금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아이고야. 신불자가 됐구나. 4년 전부터 이렇게 그 소액결제로 달달이 한 100만 원 정도. 네, 그래갖고 지금까지 한 3,500만 원 정도. 3,500만 원 정도. 와. 사실이네.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소액결제가 아니지 않아요? 이게? 어, 그렇죠. 응? 네,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빚이 돼가지고. 그러면은요, 주로 게임하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소액결제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뭐? 게임하는데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쇼핑, 의류 같은 거. 신발이 집에 한 40kg 연예인도 그 정도 먹겠다. 네, 어플로 식비 먹는 걸로도 한 60만 원 정도. 아, 근데 소액결제가 한도가 높지 않을 텐데. 이제 소액결제가 이제 다 써서 안 되면 동생 명의로 또 저 모르겠고. 아, 그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거나 뭐 압수를 하고 핸드폰 뺏어버리거나. 네. 그거 왜 안 뺏었겠어요? 없애기도 하고 소액결제 안 되는 걸로 사줘보기도 했어요. 근데 쟤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각을 하거나 이러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연락이 안 되면 또 저한테 연락 와서 그렇죠.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줬더니 두 달 만에 300만 원이 나왔어요. 와. 제 명의로 돼 있는 핸드폰인데. 두 달 만에. 그럼 그 빚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계세요? 딸도 뭐 애견 명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또 따로 자취를 해요. 그래갖고. 딸이 자취해요? 따로. 결국엔 또 안 돼서 또 제가 또 해가 돼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받고 해가지고 갚았는데도 2천만 원 남은 것 같아요. 2천만 원이 남았는데 혹시 다른 가족들은 그러면? 우리 딸이 5살 때 네? 이제 아빠가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지금은 편의점을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려운데 괜찮아요. 딸이 이러니까 계속 힘드신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딸도 어느 정도 심각성을 알지 않나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엄마를 너무 믿고 여기 사연에도 보면은 아, 엄마가 알아서 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없이 우리 엄마를 너무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아니 어머니도 다 받아들여요. 딸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액결제를 왜 그렇게 매번 하게 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사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현상 그걸 사면 안 되는 형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정말 다달이 100만 원씩. 근데 제가 엄마한테 말을 안 했는데요. 더 있어? 네. 네. 얼마요? 한 달에 300 나온 적 있어요. 300 정도 쓰신다고요 지금? 제가 뭐 디지털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요. 태블릿 PC 두 개, 핸드폰은 동생 명의로 두 개 있고 사촌 동생 거 하나 있고 지금 집에 뷰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책 모으는 거 좋아하고요. 신발, 옷 같은 것도 모으는 거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안 사면은 맨날 잘 때 생각이 나요. 아니 그렇게 모으는 거 좋아하는데 돈 모으는 건 싫어? 있으면 다 써버려요. 그래서 제가 돈을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관리할 돈이 있냐? 뭐 관리할 돈이 있어요. 관리를 하죠. 그럼 번대로 다 엄마한테 주부님 엄마가 적금 들고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뭐 달달이 150만 원씩 주겠다. 그냥 그걸로 다 내면 안 되겠냐. 예.
아, 150만 원. 정말 150씩 드리고 계세요? 지금 주고 네. 있어요? 아니, 그 어떻게 된 거예요? 150을? 이달에 150만 원 처음 줬고요. 아, 처음이요? 처음. 2년 전부터는 이제 자취를 하니까 네. 생활비 해야 되고 하니까 엄마 나 돈 그렇게 못 줘. 100만 원 갖고 알아서 해. 근데 또 그 100만 원 가지고도 또 강아지들을 또 굉장히 끔찍하게 여겨요. 개도 키워요? 집에서? 강아지, 예. 강아지들 수술시켜줘. 일하고 있는데도 또 차비가 없다. 엄마 당장 차비를 좀 붙여달라.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은행이 바로 없어요. 차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네. 이제 엄마,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비상금을 항상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잔돈이 있으면 안 쓰고 그래. 그러면 돈이 이제 집에 없을 때는 그걸 가지고 또 바꿔갖고 보내주고. 그럼 그거를 또 좀 며칠 차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걸 힘들다고 홀랑 택시 타고 택시대로 또 갔다 다 받아줘서 그게 늘 해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 받아줘요? 그냥 안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지금 또 받을 때까지 하고 그래도 강하게 먹고 안 해줘야 되는데. 막 아니 근데 그게 또 안 돼요. 엄마니까. 근데 제가 엄마한테 그거 안 갚아도 된다고 제가 갚겠다고. 어떻게 못 갚아요? 지금 어떻게 갚아? 제가 일해서. 예? 제가 일해서. 엄마한테 돈 붙여달라고 막 하잖아요 본인이. 네. 그럼 본인이 갚는 게 아니지 그건. 근데 엄마니까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엄마니까 달라고 하는 거야. 또 엄마니까. 안 돼. 저 그냥 제가 잘 살 수 있어요 엄마.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대부분 자식들인데 네. 오히려 그거를 엄마 속상하고 일부러 전화를 하는 거야. 네. 엄마 속상할 거라고 생각 못 해요? 아,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조금 이제 돈을 줄여야 되는데. 생각했네. 그런데 이게 직장 내에서 가부를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아, 직장에서도 가부를 이미?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지할 부분이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 궁금한 게 회사에서 가부를 했잖아요. 네. 가부란 돈을 어디다 썼어요? 타투. 타투? 타투요? 할 건 다 하네. 타투도 여기 등 지금 전체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손가락에 있고 손등에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아니 근데 저는 일단 택시를 타는 것부터 안 탔으면 좋겠거든요. 그 돈을 줄이면 엄마가 덜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버스를 타려면은 항상 이렇게 가면은 앞에서 놓치고 뛰면 되지. 5분 그래도 그때 춥고 그래서. 그 춥고 아, 보니까 아니, 의지가 없어 의지가. 이번 겨울이 많이 춥긴 했어 그지? 맞아. 춥긴 했지. 아, 근데 보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네, 자존심이 네. 굉장히 세서 내가 못하면 억울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이야 엄마가 도와주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진짜 아무한테도 도움을 못 받을 때는 한 방에 무너진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엄마한테 원망도 막 있었거든요. 어떤 원망이요? 요금도 많이 나오면 좀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엄마가 네가 알아서 해. 네 일이잖아. 그냥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믿게끔 아직 하진 않았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엄마가 따뜻하게 얘기를 안 해준 게 속상해서요? 당연하죠.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기저귀 갈듯이 해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했던 소액 결제가 언제였었어요? 엄마 미안. 오늘. 에? 오늘. 오늘. 에? 오늘. 봐봐요. 얼마? 뭐 샀어요? 어떤 뭐 하는데? 한정판. 게임 한정판이요. 한 8만 원. 아. 뭘 사는 무슨 게임이에요? 아니 어머님 솔직히 아니, 나 어머님이 궁금한데 어떻게 생활을 해요? 편의점에서 일해서 큰 돈을 받지도 못할 거고. 편의점에서 솔직히 일해서 150 정도 받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100만 원은 빚 갚는 데 들어가요. 네. 50만 원 가지고 이제 제 핸드폰 요금 내고 집에 전기세 내고 공과금 내고 그러면 이제 저는 생활비가 없어요. 없죠. 그럼 끼니는 어떻게 때우세요? 그 행사 제품 같은 것도 좀 챙겨주시고 제가 제 사정을 아시니까. 편의점 거. 그래서 가스는 아예 이제 떼면 안 돼요. 그럼 보일러를 못 떼는 거고? 네. 전기 매트를 하나 구매하려고 했는데 19,800원 장바구니에 담아놨다 삭제하고 또 담아놨다 삭제하고. 아니 딸 엄마 이렇게 사시는 거 알았어요? 네. 봐봐요. 오늘 게임 8만 원. 네. 봐봐요. 오늘 게임 8만 원 결제 안 했으면 엄마 알고 있었다고. 잤어. 추워서 걷기 싫어가지고 네. 택시 타는 분이고 엄마는 추운데 그냥 아끼시려고 전기 매트도 하나 안 사시는. 그 아무도 안 보는 등짝에 문신하느라 돈 쓰고.
언제가 제일 서럽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누가 안 본, 네? 어떻게 알아? 누가 안 보는 거. 아, 등짝은 잘 안 보이잖아. 왜, 우리 것들 안 볼 것 같냐? 아, 그게 아니야. 우리도 뭔가 지금 다. 그게 아니야. 지금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애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이제 나가버리고, 네. 또 저한테 채무를 2천만 원 정도. 아, 남편 빚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그거 갚으려고 진짜 밤에는 군고구마 장사하고 나서 아이고. 마트 일도 하고 일하면서 그 빚은 어떻게든 다 갚았어요. 갚으면서 딸을 키우신 거구나. 딸까지 이제 안겨주니까 이제 앞에 캄캄하고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또 막 저혈압도 오고 위경련으로도 응급실에도 실려고 하고. 응급실에요. 엄마가 생활비 모자라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힘드신 걸? 네.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해요?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요? 그런 거 알면? 그게 안 좋은 걸 아는데, 네. 저도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게 제 마음처럼 안 되니까. 본인 스스로 그 의지 박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우울증이? 네. 제 잘못이 아닌데,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배신당하니까 계속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선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 대우를 안 받겠지 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냥 일상이 돼버렸구나. 네. 그렇다고 이렇게 집에서 계속 혹시만 하고 진짜 40kg밖에 안 나갔었어요. 날씬하고 이뻤어요. 아, 살이 많이 찐 거구나. 지금 80... 미안해. 엄마 진짜 피부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도 받고 그래갖고 제가 그 약도 2년간 제가 타다 줬어요. 엄마 근데 이제 좀 좋아졌으니까 엄마도 이제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언제까지 너 짓바래지만 할 수 없잖느냐 그러면은 알았어 뭐 약 안 먹으면 못 자는데 뭐 알았어 골물게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병원에 못 가요. 네. 그래서 엄마는 차가 있으니까 좀 갔다 와달라고 부탁드린 거고 제가 혼자 밥 먹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혼자 밥 먹으면 괜히 둘이 자주 만나 봐요. 우리 지금 딸은 엄마에게 의지를 막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엄마는? 엄마도 힘들고 그런 엄마의 마음은 생각 안 해요? 엄마는 누구한테 의지해? 제가 알아줘야 하는데 엄마가 밖에 나가시면은 항상 고모들한테 이렇게 손에 맡겨지고 그래서 솔직히 커가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중학교 때 조금 문제아였어요. 좀 나쁜 친구들 만나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그 친구를 못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편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엄마는 그걸 못하게 하고 제가 예전에 정말로 굉장히 힘들 때가 뭐 있었군요.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다 얘기해봐요. 엄마도 아셔야지.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한테 누구도 없었고 엄마도 없었고 집안에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어렵게 아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걔가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보자고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걔가 아프니까 엄마한테 병원에 한 번만 데려가면 안 될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냥 늦었으니까 놔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만 그때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살았을 텐데 가난한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또 엄마한테 너무 상처가 많이 돼서 그냥 저를 계속 감췄던 것 같아요. 게임을 하든 그냥 쇼핑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런 상처가 있고 그런 상황에 좀 아픔이 있었다는 건 알고는 있으셨나요? 미안하지만 그땐 또 병원비도 없었을 뿐더러 간다고 해도 그 아이는 혼맥에 걸려서 가망이 없었어요. 지금도 개를 기른다는 아까 얘기가 있었잖아요. 집에서 개를 몇 마리나 길러요? 엄마 두 마리, 저 두 마리. 엄마도 두 마리 기르세요? 엄마 또 왜 기르세요? 엄마도 외로우셨나 보다.
아니, 원래는 열 마리였어요. 원래는 열 마리였어요. 우리 딸이 이제 애교 미용을 하다 보니까. 걔를 데려오는구나. 자기가 안 데리고 오면은 또 안락사 시켜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또 살려야 된다고 그 데리고. 트라우마가 있구나. 데리고 오고 하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걔만 늘어나가지고.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를 계속 보는 것 같았어요. 본인 같은 거. 그런 상황. 그런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을 때 챙겨주지 못했을 때 가슴이 찢어졌죠. 아직도 생각이. 그렇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따님을 누구에게 맡기고 엄마가 일할 때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그렇게 엄마는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왜 저렇게 딸이 정신 못 차리게 계속 해주고 하는데 엄마는 지금이라도 뭘 잘해주고 싶어서 이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딸은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철 물을 때 엄마한테 이제 원망? 왜 그거 안 사주지? 왜 이거 안 해주지? 이런 게 나중에 좀 더 나이 먹잖아요. 진짜 가슴에 사무쳐요. 지금 잘해야 돼요. 그럼. 지금이 지나면 그 시간은 진짜 절대 다시 오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바꿔야 돼요. 어머니는 힘드실 때 누구한테 의지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럼? 저기 우리 조카. 네. 지금 저기 나왔지만. 아, 조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모 밥 먹어요. 사주고 지 또 버는 거에서 틈틈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모 기름값 모아놨으니까 우리 여행 가요. 세상에. 조카 착하네. 예, 그래서 우리 큰 조카도 그렇고 작은 조카도 그렇고. 조카가 아니, 자식 같네. 조카도 할 수 있는 생각을 왜 딸이 못 하는지. 아니 조카를 좀 만나볼게요. 이모가 가장 힘들어 볼 때가 언제예요? 가장 힘들어 볼 때 항상인 것 같아요.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오는 것 때문에. 빚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죽고 싶다고 오는 적도 되게 많으세요. 아이고. 근데 지금 누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누나 동생도 큰 문제가 있어요. 네? 사실 동생은 어떤 얘기예요? 만화가가 꿈인데 이렇게 만화 쪽으로 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용을 돼가지고 지금 1,000만 원 벌금 물게 생겼어요. 얼마요? 1,000만 원. 네. 근데 지금 그걸 못 물으면 이제 가압류까지 된.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누나인데 알면서도 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동생 잘못만 그냥 남으라고. 눈앞이 깜깜하지. 너무 힘드시겠다. 그냥 별 생각 안 했는데 걔 보면은 그냥 짐승 같다고 해서 싫어요. 응? 그냥 걔만 보면 짜증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동생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금 누나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나도 빚이나 신용불량 이런 거 자기가 책임져야죠. 지금 말한 대로라면 저도 조금 고치고 싶은데 그게 한때뿐이어가지고 그 핸드폰 명의를 뭐 동생 것도 쓰고 사촌 동생 것도 썼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조카 건 안 썼겠지 저요? 한 번은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제 명의를 빌려줬었어요. 절대 소액결제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빌려줬었는데 바로 첫 달부터 100만 원 우와. 근데 핸드폰 소액결제도 사실 문제지만 30일까지 맛 아이스크림 하프갤런 사이즈가 가장 큰데 그 사이즈를 한 번에 다 먹거든요 그 자리에. 그래서 맨날 기프티콘 달라고 300통씩 카톡을 보내거든요 줄 때까지. 차단해. 야, 그거 노력이다. 차단하죠. 또 이제 또 연락하면 또 이제 또 차비 같은 거 택시를 사촌 동생한테도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안 되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달라고. 그러니까 다. 해줘서 이런 것 같은데 좀 독하게 좀 얘기하고 뭐 이래본 적은 없으세요? 제일 독하게 했던 게 어떻게 해보셨어요? 인연을 제가 끊자고 한번 해봤어요. 핸드폰 차단도 해놓고 안 받은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인 게 지켜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인 게 지켜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인 게 창피하다. 욱해서 그렇겠지. 아무리 욱해도 그런 얘기를 하니 너는 엄마한테.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막 모르게 홧김에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래도 그런 말이 나와. 홧김에 그냥 그렇게. 엄마니까 널 여태까지 키우고 보살펴 주신 거지. 네. 그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겠네요 어머니. 아유, 세상에. 정말. 며칠 동안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그래서 아, 혈압이 네, 떨어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신 거구나. 네, 또 쓰러져가지고 또. 아니 어머니, 어머니도 남들처럼 애들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기가 너무 죽었어요. 그래. 딸은 너무나 당당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데 엄마 계속 자꾸 자존감이 이렇게 실추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돈이 없지. 엄마도 자존감이 생기시려면 딸, 아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셔야 되거든. 그래야지 어머니도 나가서 열심히 살고 행복해 하시는 건데 아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이게 안 돼요. 라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되게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좀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는 건 어때요? 같이 살면 안 되나? 네. 엄마랑 같이 살면은 되게 답답해요. 지금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요,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지 고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고쳐지. 아니, 고치려면 행동을 해야 본인이 되잖아. 어떻게 고치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확 끊는 거는 좀 못하더라고요. 아니, 확 끊어야 돼. 그러면 이제부터는 5만 원 안에서 해보려고. 아, 5만 원 안에서. 5만 원 안에서. 게임 한 달에 5만 원? 네. 네. 혹시 개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개랑도 산책을 좀 하고 본인 다이어트 삼아. 근데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거봐요. 아무래도 유기견 카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기견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 어때요? 네. 봉사활동해, 봉사활동. 게임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유기견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내가 전문 지식을 뽐내고 그때 사람들이 주는 그 존경심이랑 리스펙은 게임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크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 답답해 죽어버리겠다. 어머님은 빚다가 보면 제일 먼저 뭐라 해요? 그런 날이 오겠지. 곧 와요. 아니 그러니까 뭐 고치신다고 하니까. 거의 생각을 못 해보셨다. 뭘 하고 싶으세요?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네. 가고 싶은 여행도 가고. 네. 아, 여행.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도 가고 싶고. 이유리 씨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거기 문방 얼마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딸에게 직접 하세요. 우리마 네가 나를 거울로 삼고 엄마처럼 늙어서까지 빚을 갚다가 인생 다 보내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소중한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엄마도 포기 안 하고 살고 있잖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하는 애니까 돈 좀 모아서 결혼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 딘딘부터. 자, 고민이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맞아, 너무 방금도 엄마가 한 말이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인생 한 번뿐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본인 인생을 다 그냥 내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거 안 고치면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저는 따님도 되게 솔직히 걱정이 돼요.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너무 딸을 보듬어주시는 장면을 보니까 그게 너무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도와드리고 이거를 같이 누나가 좀 동생이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엄마한테 한 말씀 하세요. 이제 소액결제 안 하고 진짜? 엄마가 나 때문에 포기했던 일 이제 내가 받쳐줄게요. 오. 나만 바라보고 살아주세요. 아이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주세요. 아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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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만약에 진짜 소액결제 안 하고 한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쭉 그렇게 지금이랑 달라지고 하면요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동물농장팀 그쪽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줘서 하고 싶은 일 뭔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대신 진짜로 달라져야 돼. 진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내 편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뒷무덤.
자, 끝자리 0입니다. 대표는 당연히 넘어갔겠죠. 어? 100이야? 총 200인데요? 자, 몇 평가요? 190! 190! 순식간에 자, 마음을 뺏긴대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전 백화점 옷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장에 참 쉬운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야야야, 유기농이 그렇게 좋단다. 어? 그렇게 유기농 당근부터 유기농 고구마, 유기농 감식초, 유기농 세제 등등 줄줄이 샀고요. 또 니네 들어봤노? 수치로 그 양치를 하면 이빨에 그렇게 좋단다. 수수로? 수수로? 예. 그리고는 바로 숯가루부터 숯스킨, 숯팩, 찜질까지 샀죠. 와. 저희 매니저 언니는 일단 꽂히면 다 삽니다. 예, 뿐만 아니라 깨똑! 돈 많이 버는 영상이다. 이거 보면서 출근해라. 깨똑! 유기농 먹어야 하는 이유 영상이다. 이거 꼭 봐라. 내 검사한다. 깨똑, 깨똑, 깨똑. 늦은 새벽이나 휴일에도 쉴 새 없이 깨똑으로 동영상을 보내요. 심지어는 아이고, 엄마, 손님 안색이 와 이리 안 좋노. 안 되겠다. 야들아, 그 한 숟가락만 갖고 왔나. 손님한테도? 옷을 사러 온 손님들한테도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전파하고 모임까지 하고 엉뚱한데 꽂혀버린 저희 매니저 언니 좀 제발 말려주세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나쁜 마음을 먹은 분들에게 타겟이 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거 완전 팔랑 팔랑 거니까. 딘딘이 제일 마음에 봐요, 팔랑이에요. 너무 공감해요. 너무 와닿고. 얼마 전에 또 당했는데. 뭐 하나 샀구나. SNS를 이렇게 하면은 무슨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훅이 막 올라가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2주 만에 쪽 빠진 날도. 근데 원래 하루에 먹는 약 좀 많지 않아요? 저 좀 많이 먹어요. 28살에? 어느 순간부터 이게 꽂히더라고. 제가 마그네슘 일단. 마그네슘. 아니요. 먹는 거? 마그네슘. 그건 게르마늄이구나. 게르마늄. 게르마늄. 게르마늄 먹으면 이 나가요. 마그네슘, 오메가, 그리고 이제 전립선에 좋다는 약 있고. 아, 전립선. 네,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전립선 약을 먹어. 친구네, 친구. 근데 먹으면 다르대요. 네, 그거랑. 너무 많이 썼고. 아르기닌이라고 이제 혈액순환 활발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비타민 B가 많아서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 거, 그리고 멀티비타민, 그리고. 야, 많이 먹고, 너무 먹어도 안 좋아요. 야관문. 벌써 배부르다. 야관문. 야, 벌써 야관문 챙겨 먹어, 그 나이. 아, 근데 확실히. 달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야간문이 좋구나.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뭔가에 꽂히면 바로 실행에 옮겨버리는 언니 때문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깔끔하게 데리고 오셨네. 어서 오세요. 아니, 숯 양치가 뭐예요? 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숯 샤워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숯 탕에 숯 뿌려놓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 반신욕을. 예, 숯 양치는 숯을 이제 찍어가지고 집에서 양치질을. 소금 찍듯이. 네, 숯으로 양치하듯이. 네네네. 한날 이제 또 매장에 손님이 왔는데 이제 손님한테까지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먹어가지고 혹시나 뭐 몸에 알러지가 반응하거나 그렇게 되면 다 그게 언니 탓인데 이제 오는 사람마다 조금만 아프다 하면 달려가가지고 숯줘요? 예, 숯을 이제 드시는데 매장에 드시고 가신 분만 20명 훨씬 넘고. 아니. 또 유기농. 네, 유기농에서는 이제 언니가 유기농 당근으로 시작이 됐는데 진짜 매장에 유기농 사과, 뭐 유기농 고구마, 유기농 뭐 식빵 다 유기농으로 이제 유기농의 유자만 나오면 다 사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또 올리브유에 꽂히셨더라고요. 이제 식사 전에 두 숟가락씩 드시고. 근데 이게 건강에 좋으니까 저희가 사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저희가 들으면서 너무 남일같지 않아요? 이 방송에서 한다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개씩 사시는 게 아니라 한 박스 두 심지어 칡즙 같은 경우는 매장에 있는데 그 한 박스를 또 사시기도 아이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디서 다 보고 알아요, 그분은? 언니가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데 아이고. 아, 그거 혹해. 거기 보면 건강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관상 유튜브를 보셨는데 얼굴에 점이 있으면 안 좋다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피부과에 가셨거든요. 점만 빼고 오면 또 우리가 괜찮은데
진짜 200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끊고 화장품 가방까지 부서 먹은 게 사들고 오셨는데 언니가 아니까 저희는 또 아 진짜 하루는 기가 너무 얇은 것 같아가지고 매장에서 진짜 기를 만져봤거든요. 얇아요? 기가 진짜 얇아요. 얇아요? 기가 진짜 얇아요. 진짜 기가 진짜 얇아요. 죄송한데 딘딘 되게 얇아요. 무슨 것 같아요. 진짜 얇다. 옆에서 봤는데 좀 얇네. 일단 언니를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되시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좀 많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좋은 건데 이 정도는 다 많이들 사지 않나요? 근데 왜 대량 구매를 해요? 택배비가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 사면 택배비가 절약이 되거든요. 주문해놓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서로 건강해지라고 많이 권유를 하고 나눠주고? 나눠주고요? 몇 가지 드세요? 아까 딘딘 물어보니까 막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은 셀 수 없이 한 20가지. 20가지. 네. 낯빛이 좋아. 아 그래요? 낯빛이 좋아. 뭐 먹어요? 지금 빨리 생각나는 거 지금은 양배추 한이고 유기농하고 올리브하고 혈액순환 약 비타민 이렇게 등등 많아요. 나는 진짜 그게 궁금해요. 네. 숯은 우리가 정화장치를 놓긴 했지만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식용숯은 먹어도 상관없어요. 식용숯? 뭐에 좋대요? 해독작용이 되고요. 이제 이빨 양치할 때 병균 같은 게 그런 게 많이 없어져요. 근데 식용숯이란 게 뭘 숯으로 만들었길래 먹을 수가 있냐고요. 숯인데 이제 대나무 숯. 이렇게 먹는 숯이 있어요. 가루로 된 거예요? 네네, 가루로 돼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숟가락으로 오늘 갖고 먹어요. 왔어요. 숟가락으로 오늘 갖고 먹어요. 왔어요. 드셔도 돼요? 딘딘 너무 좋아한다. 엄청 먹게 되겠다. 저 지금 좀 이따 검색해 보려고. 봐봐요.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데. 걔도 뭔데? 아 먹어보라고. 뭘 먹는 거야? 야. 뭐야?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제일 궁금해서 진짜죠. 너무 궁금해서요. 나도 궁금해요. 근데 혹시 지금 이 장면이 매번 매장에서 보는 장면인 거예요? 네. 숯 가루네. 네, 가루예요.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숯이네. 이걸 한 숟가락 그냥 퍼먹고 물 마시는 거? 네. 딘딘 먹어봐. 나도 먹어. 딘딘 먹어봐. 나도 먹어볼래.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아, 그래요? 저 주세요. 아, 주세요. 아 그래요? 네, 다 드신다. 피부가 좋으시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타서 먹어요 물을? 아 입에 넣고 네네. 물을 넣어요? 제가 넣을게요. 천천히. 어떻게 천천히. 어떻게 방금 옆에 안 떨어지게. 와 까매 그럼 시커먼. 수시야 마지막 때. 야 물 먹지 말고. 물을 먹어야지. 줘봐요 저도 볼게. 삼키세요 그냥. 언니. 줘봐요 저도 볼게. 삼키세요 그냥. 언니 드시네. 꿀까? 줘봐요 먹어보게. 여봐요. 아요. 제가 먹을게요 그냥. 네. 까매졌어. 자 이해해 봐. 까매졌어. 자 이해해 봐. 이해해 봐. 얼마 이만큼 먹어요? 혓바닥 해봐, 혓바닥. 혓바닥 끝까지. 그냥 맛보세요, 그냥 맛보세요 한 번. 그만 어떤 맛인지. 혓바닥 해봐, 혓바닥. 혓바닥 끝까지. 물 주세요. 왜, 왜, 물. 해봐. 물 좀 주세요. 그냥 맛보세요, 그냥 맛보세요 한 번. 그만 어떤 맛인지. 맛있죠? 아, 근데 되게 상쾌한데요? 되게 상쾌해요. 네. 뱃속에선 괜찮겠죠? 예, 네, 해독작용이라서. 아니, 그 위내색 해보셨어요? 그 위가 시커멓지 않더라. 해보셨어요? 그 위가 시커멓지 않더라, 혹시? 이거 드시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변비가 약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변비 오면 청국장 한으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변비가 오면 청국장 한을 먹어요. 이거 부작용을 좋은 걸로. 숯 양치는 어떻게 해요? 네? 숯 양치는. 숯 양치는 제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 치약을 짜서. 네네. 아, 치약에 묻히는구나. 그래, 주겸 소금 찍듯이 이렇게 찍는 거야. 그냥 요거 컵에 넣고. 지금 먹은 사람이 한번 닦아보는 게 좋지. 그지? 딘딘, 닦아요. 좋대, 그렇게 좋대. 그래. 요 정도만 찍으세요. 해봐요. 상관없어. 해보고 뱉으면 되지. 근데 아무 맛이 안 나. 방송 중에 양치 느낌이 아무 맛이 안 나. 이해해봐, 거칠거칠해. 아니야, 잘 모르... 아, 까마네. 칫솔이 까매져. 칫솔이 까매져. 근데 칫솔도 숯칫솔 있어요. 자, 물. 아유, 우울한 거 먹어야 돼요, 저거 뱉어요? 어? 먹어야 돼요, 저거 뱉어요? 아, 우울한 거라고? 거기다 뱉어. 화를 내면 어떡하나? 나. 여기 뱉잖아. 아이고, 어머, 이렇게 돼요. 꽤 야, 이거 조금이라도 막 흘리고 그러면 장난 아니겠다. 아니, 이거 매장에 흘리면 저희가 어떡해요? 저희가 다 해요. 요새 무슨... 야, 이건 뭐... 엄청 많아요. 다 흘리셔가지고. 어머. 이 스무카 그리는 것 같은데. 어머. 근데 이거... 와,
순식간에 되게 짜증나네. 이렇게 이게 계속 닦는데 이렇게 되니까 짜증이. 아니 매장에서도 이렇게 치우려면 저희도 막 짜증이 나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오빠가 폐암 선고를 받고 조금 건강에 관심이 많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른 그 정보를 많이 알게 됐어요. 숯 정보를 얻고 오빠한테도 권해드린 거예요?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지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니까 다들 좋아하세요. 제가 한 날은 이제 독감이 걸려서 열이 많이 39도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걸 한 숟가락 먹었는데 열이 싹 가라앉았어요. 열이 싹 가라앉았어요. 바로 가라앉았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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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지. 지출을 하시는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건강기능식품 정도만요? 네. 많이 쓸 때는 진짜 한 달에 얼마 정도 같이 썼어요? 건강식품도. 한 3, 400? 아, 매달, 최근에 매달. 이제 오빠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많이 이것저것 많이 썼어요. 뭐 여러 가지를. 아니, 약간 머리가 띵한데 원래 그래요? 진짜? 네. 처음에는 그게 이제 해독 작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5분, 10분 뒤면 머리가 되게 맑아져요. 처음 먹으면 띵 속도 약간 니글니글한 것 같고. 그거는 익숙하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 다 고개 끄덕거리고 다 먹어봤나 봐. 그게 이제 모든 해독 작용이 되니까 다 빠져나가요. 너 약간 머리 띵하지 않니 지금? 전혀 저 지금 되게 이가 상쾌해요. 맞죠? 되게 기운 좋아. 진짜 좋다니까요. 넘어왔다. 형 되게 개운해요. 야 양치하면 당연히 개운하지. 평소보다 좀 더. 왜 그렇게 믿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효과가 크게 맞아, 온다고 맞아, 하잖아요. 맞아, 맞아. 제가 실제로 그렇게 머리가 39도 했는데 야, 다 났어요. 잘 알고 하셔야 되는데 그 네. 영상을 통해서 뭐 건강해지는 법 뭐 어떤 걸 또 보세요? 김세혜 작가라고 있거든요. TV, 유튜브 보면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그 한날은 이제 소원을 세 가지 매일 100일 동안 노트에 적으면 이루어진다고 행복해진다, 성공한다. 다시 근데 만약에 지금 100일 됐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그 소원을 다시 적으면 돼요. 다시 적으면 돼요. 아니요. 아니, 결국은 영양식 제품 계속 사면 돈이 계속 나가는데 모이겠어요? 다른 소비는 안 해요. 옷을 뭐 사 입거나 뭐 밍크 같은 거 뭐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니고. 피부시술권 200만 원 긁으셨다 그러셨다. 그건 팔랑기라서. 그거는 자기 보고. 자신을 사랑하면 다 그 정도는 꾸미지 않나요? 그 지금 소원을 뭘 적고 세 가지 얘기해 줘봐요. 월 1,000만 이상 번다. 오빠는 건강해지고 오래오래 산다. 예? 행복해지고 주위 사람들 다 건강해진다. 아니 되게 긍정적이신 거 이루어진 건지 안 이루어진 건지. 아니 2만 원은 안 이루어졌지. 근데 저기 1,000만 원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저기 인디언들이 옛날에 비오라고 기운제 맞아. 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맞아. 왜 그런지 알아요? 비 올 때까지 기운제. 계속해서 야 되게 이루어져라. 근데 진심이 통하면 다 통해 우주가 다 생각해줘서 얘기를 해주고. 이건 관상으로 왜 관심을 가져요? 관상? 그냥 관상이 삼촌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조금 느낌이 조금 저 어때요? 혹시 오형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느낌으로. 선생님 저는 근데 자꾸 저는 무슨 형일 것 같아요? 네? 저는 김태희 씨 어떨 것 같냐고. 정확해 보여요. 혈액형은요? 혈액형 A형 아니면 AB형이지. 오. 선생님 저요 저. 아니 뭐 네 개 중에 두 개를 나름대로 혼자 뭐 관심 갖는 분야에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것도 전파해주고 하면은 그게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언니만 이제 하면 괜찮은데 저희한테 진짜 24시간 그 돈이 들어오는 영상 뭐 관상 이렇게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계속 카톡이 와요. 아, 그 다음날 근데 되면 출근해가지고 야 내가 어제 보여준 거 봤나 너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솔직히 이제 안 보거든요. 얘들아 일로 와봐라 그걸 또 다 봐야 돼요. 저희. 아. 보내봤자 얼마나 보낼까요? 아니 근데 매일같이 명언을 보내고 매일같이 무슨 성경 구절을 보내고 우리 엄마 막 그러거든. 아 저거요? 돈이 저절로 찾아오는 신기한 영상. 저 영상은 뭐 어떤 영상이? 네. 명상이 유튜브 보면요. 그거를 듣고 있으면 세뇌가 돼요. 지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좋은 거니까 나쁠 거는 없잖아요. 10분 명상으로 100억을 벌어주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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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만 보면 10억을 벌 수 있는 영상.
이걸 믿는 사람이, 내 친한 사람이 만약에 이걸 진짜 믿고 나한테 보냈으면 난 좀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럴 것 같고. 왜요? 10분에 10억이면은 1시간 보면 60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안 벌어도 나중에 1억을 벌 수도 있고 뭐? 20억이 벌 수도 있어요. 아니, 벌 수 있는데 그 영상을 봐야지만 벌 수 있어요? 이제 카페에 가입하면 실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려져 있거든요. 뭐라고요? 네, 아, 주문을 외우면 이루어졌다고 많이 그런 걸 보고 있어요. 동혁이 형이 더 벌걸? 아니, 저는 아니. 너무 핸드폰에 많이 오면 우리가 스팸 문자 같은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정보를. 근데 스팸 문자로 싫어하잖아요. 그죠? 스팸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내는 거는. 스팸 수준이 있어요. 좋은 거라도 계속 불필요한 걸 계속 그럼요. 보내면. 좀 인정을 하세요. 네. 인정? 앞으로 인정.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는데 앞으로는 또 좋은 거 있으면 공감해요. 네. 근데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을 그럼. 하거든요. 근데 고마워하지 못할 마음 그거를 힘들다고 해? 그러면 그때 섭섭하지. 마음이 탁 상해요. 근데 마음 안 상해요. 예? 네? 마음 안 상해요. 근데 나중에 검사를 하잖아요. 하니까. 왜 검사를 해요? 그냥 이제 잘 안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숙지를 시켜주려고. 아니, 싫다고요? 안 봐요? 공사비 싫어, 그게 그냥. 아니, 안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연연하진 않아요. 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좋은 거니까 자꾸 들으면 세뇌가 되잖아요.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어릴 때 공부하라 하면 다 듣기 싫어했잖아요.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나요? 아니, 아니. 나이 안 들어요. 아니, 못해. 여동생분을 예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역시 걱정이 돼 아니면은? 네, 고민 되거든요. 아, 솔직하게 집에 가면요, 그 식품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감당이 안 돼요. 사놓고도 제대로 먹지도 안 하고 끝까지 먹지도 안 하고 하고 버리고. 저희 집에 가족도 있는데 너네도 해주러 갈게 하면서 왔어요. 다 누워봐 하더니 얼굴에다 막 숲 그 팩을 해주더라고요. 탕에도 막 쑥 뿌려가지고 들어가라 모욕해라. 좀 이따 지나서 보니까는 온 집안 시옷으로 막 시커멓게 있는 거예요. 치우는데 정말 혼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 보고도 숟가락 먹어보라고. 그 얘 먹어 한 입 먹고는 바로 막 다 토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딸 맞는 거야. 정화된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정화된 건데 토했어?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에 언니는 예전엔 어땠어요? 지금 같았어요? 예전에도 귀가 좀 얇았어요. 그래갖고 매년 새해만 되면 전보러 가요. 전보러 가서 구태해야 된다. 오늘 네 요거 안 좋다 하더라 하면은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부적 써와서 막 그 비계 밑에도 막 놔두고 아. 가방에도 막 넣어 다니고 아. 그리고 하고 예. 한 번 또 이름을 또 바꿔라고 했나 봐요. 그 전보러 갔더니 아. 이름을 또 바꿔왔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러더니 진짜 저보고도 바꿔래요. 내가 왜 바꾸는데 안 바꾼다고 얘기하니까 너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저도 아 바꿔야 되나 싶어서 또 그렇죠. 안 좋다면 불안하죠. 네. 근데 결국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안 바꿨어? 바꿨어요, 이름 저도. 바꿨어요, 이름 저도. 바꿨어! 아, 동생들도 바꿨네요! 또 몇백만 원씩 들여서 그래, 했다면서요? 그거 어땠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은 그러면 해보고.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점 같은 건 안 믿어요? 네, 점은 안 가요. 이제는 요즘엔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도 네네네. 다행이네요. 요즘엔 철학관에 가. 예? 철학관에 가. 그 대신 철학관을 네. 철학관이 전부는 거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여동생 남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부시구나. 제부 입장에서도 고민이에요? 저는 실제 도움 받은 게 많아가지고. 무슨 도움이요? 우리 체인점에 가면은 냉장고가 복분자라든지 블루베리, 좋지. 아로니아 이런 좋은 게 많아요. 좋죠.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제가 마음대로 이제 골라 먹죠. 그리고 집에 갈 적에 한병 가져가도 돼요 하면은 선뜻 줘요. 그 덕분에 또 제가 나이가 50에 늦둥이를 봤어요. 그 덕분이라고 뭐 나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최영이 고맙죠. 그 덕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뭔가 그렇게 긍정적인 기운을 갖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만약에 숟가루를 먹였는데 조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진짜 뭐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인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크게 나쁠 건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 맞아. 아, 좀 인정을 좀 소량 구매 좀 하세요, 소량 구매.
술 아니야. 예, 많이 쓰면 썩고. 뭐 다른데 소비를 안 하니까 술 한 잔 먹고도 10만 원, 20만 원인데 저는 그걸 돈을 아껴서 이제 건강을 이제 사는 아니, 건데. 왜 그러냐면 그게 네. 과하지 않으면 네. 참 좋은 철학이고 좋은데 동생이 냉장고에 가서 버렸대잖아요. 끝까지 그걸 다 먹고 네. 다 활용을 하고 효과를 봤다면 돈이 안 아깝지. 아니, 근데 저는 뭐 건강 보조식품 자신한테 잘 맞는 거 드시는 건 뭐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의사분들하고 방송을 많이 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는데 잘 알고 드셔야 되고 맞아. 뭐 예를 들면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게 좋아요. 제대로 알고 먹고 예, 있어요. 건강 보조식품이 내 몸을 망치고 있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맹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 한 5년, 10년 후면은 아 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신동엽 씨, 누님의 그 표정 읽어야죠. 표정 제가 막 실천으로 표정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았어. 진짜 알았지? 얘기하면서도 알았지? 근데 오늘 한 얘기 중에 그치? 한 얘기 중에 마음에 담아가는 얘기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전혀. 우리가 했던 얘기죠. 네. 아, 내가 좀 심하구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예, 네, 왜냐면, 조금. 정신부장이 해버리게 됐네. 약간 미신에 빠져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죠,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정 못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 매니저 언니한테. 바라는 점? 다 좋은 거니까 같이 공유하자는 건 알겠는데 이제 저희가 말리는 부분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재킷 토크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딘딘? 그냥 우리 혼자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저는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쓰시고 하시는 건 저분이시니까. 네.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만 가져가서 정말 많이 받아드리죠. 저기 얘기만 딱 가져가. 감사합니다. 저거만 가져가. 이건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다 싶으면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싫으면 저도 억지로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니까 좋은 정보는 조금씩은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이제 빈 무덤이 되고 싶습니다. 어? 깜짝이야.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우승은 빈 무덤이 차지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형님. 어디 안 와? 아, 정남 쌤 오랜만에 뵙었네. 오케이, 옮겨. 형님, 이제? 네가 날 가르치는 건 지금. 오, 뭐 국대 별거 아니네. 피곤한 스타일이야. 저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한마디였다. 기자로서 열심히 했다는 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여자친구 많이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얘기할까?